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다이어트는요, 현대의 이제 필수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커피를 통해서 다이어트가 가능하다, 안 된다, 뭐, 둘다 맞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겠죠? 오늘은 커피와 다이어트 함께 얘기하실 손님 모셨습니다. 원영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다이어트 전문가, 또 커피로서 다이어트를 한 원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카메라만 어울리죠? 들어도 이렇게 이쁜 척을 나 해요? 안 어울려, 이거는. 그냥 제 모습을 보여드린 게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네. 뭐, 10kg나 뺀 경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방송에 덜컥 붙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그쪽 담당자께서 저에게 했던 말이, 현경 씨 수술을 하시던지, 예, 살을 빼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달 만에 다이어트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그리고 정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예. 제가 뭐 고구마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커피로 전 다이어트를 했던 게 네. 근데 제가 생수는 좀잘안 마셔요. 근데 뭐 보리차나 아니면은 우유를 좀 마시는데 비린탄 건또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커피를 넣고 우유. 그래서 결국 라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유 라떼가 좋았던 게 포만감이 생기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음식을 안 드시는 분들이라면 라떼로 다이어트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커피는 사람을 이제 각성시켜주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요. 또 배변 활동, 소화 활동을 돕거든요. 이렇게 해서 빨리 소화를 시켜주니까 좋고, 거기에 라떼가 있으니까 좀 든든하니까, 또 영양 불균형을 또 막아주니까, 아, 너무 굶으면 안 그렇습니다. 되니까. 네. 그럼 칼로리 한번 볼게요. 커피 자체가 칼로리가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 계신데 아닙니다. 그건 수용성으로 커피 원두, 그 콩을 볶아서 그 수용성으로 녹여가지고 먹는 거니까 그 안에는 당연히 단백질과 지방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얼마 없네요. 에스프레소에는 6kcal이네요. 네, 한 딸기 하나 한 정도? 알? 네, 아이고, 한 알. 얼마 안 되네. 네, 이거. 아메리카노는 아마 에스프레소보다 조금 더 양이 많죠. 그랬을 경우 해도 15kcal밖에 안 되네요. 15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대략 그 곤약 한 300g 정도? 야,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네요. 카푸치노. 에. 10배로 늘어났어요, 네. 칼로리가. 카푸치노는 저도 좀 놀랬던 게 텐더스트립 치킨이라고 해서 그뼈 없는 네. 순살 그딱 날개 부분 같은 모양 있잖아요. 예. 그거 한세 조각 정도 먹는 것과 동일하게 칼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라멜 마키아토. 이거 많이 드십니다. 카라멜 마키아토. 제가 보니까 엄청 드십니다. 요게 240kcal예요? 이거는 치킨 한 조각? 올라갑니다, 또. 야, 카페 모카랍니다. 카페 모카. 오, 네. 위너네요. 320kcal. 320이면 우리가 쌀밥 한 공기에다 조금 모자르면 김치 한 접시 정도? 카페 모카가 한 끼입니다, 한 끼. 자, 그 다음에, 오, 왕, 킹, 광짱. 화이트 초콜릿 모카. 이게 뭐야? 지금 470kcal예요. 모카 카라멜 라떼가 짬뽕 한 그릇이고, 네. 화이트 초콜릿 모카는, 와우, 햄앤치즈 샌드위치 한 맞아요. 조각. 이것도 한 끼네. 네. 두끼 드신 거네요. 이제 식사하고 이거 하나 드시면, 그러면 이제 방탄 커피라고 있지 않습니까? 방탄 커피. 뭐, 미국에서도 유행이 됐고, 우리 한국인도 네. 지금 상륙이 돼서 네. 굉장히 많이들 마시는데, 방탄 커피는 오히려 다이어트 커피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총알도 막아내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방탄 커피래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이제 뜨거운 커피에, 그리고 저염버터를 넣습니다. 그리고 코코넛 오일 중에 MCT 오일이라고 있어요. 그걸 넣고 핸드믹서로 갈아야 돼요. 그게 섞이지 않았습니다. 부르르 갈면 이렇게 마치 그게 믹스커피 같은 색깔이 나요. 딱 믹스커피 색깔이에요. 먹으면, 괜찮아요. 맛 괜찮습니다. 든든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든든하고 배가 안 고파.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믹스 커피를 고르실 때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안에 네. 어떤 설탕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크림은 뭐 경화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라든가, 혹시 우유가 들어갔으면 또 어떤 우유가 들어갔는지 중요해요. 뭐 1A 등급인지 이런 걸 따져야 될것 같아요, 이제. 다이어트를 하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커피 하나라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마시는 게 네. 곧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다이어트,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한 즐길 수 있는 커피 선택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네네네네. 하나하나 따져보는 게. 꼭 우리가 다이어트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클로로겐산이라고 폴리페놀 계열의 클로로겐산이 커피에는 어마무지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다이어트로 노화되는 내 몸을 또 막아주고, 하감작용도 한다고 지금 검증이 됐잖아요. 그 폴리페놀이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왜?
이 커피를 볶는 과정에서 열을 받으면 이 폴리페놀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다크로스팅을 드시지 마시고요. 미디움 로스팅에 가급적 이 생두에 들어있는 커피빈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추출물이 들어간 커피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 항산화 지수가 얼마나 어마무지하냐면 포도보다는 7.3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커피베리보다 15,000배? 맞아요. 와, 오렌지 2,000배? 네. 블루베리, 이 항산화의 신인 블루베리보다 625배나 많습니다. 가르시니아라고 또 있어요. 지방으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것을 억제시켜줘서 체지방분해라든가 기초대사를 올려서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노블커피라고 있는데 거기는 폴리페놀이 들어있거든요. 믹스에는 160mg, 그리고 그 아메리카노 120mg으로 들어있는데 이걸 두 포 내지 세 잔 정도를 드시면 훨씬 이 폴리페놀로 인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다이어트와 커피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은 커피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나에게 맞는 성분 다 꼼꼼히 따져와서 드셔라. 건강커피까지. 그쵸. 우리 원영경님과 함께 네. 다이어트 커피 말씀 나눴습니다. 커피는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건요. 다이어트를 한다는 이유는 사람 앞에서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또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커피와 함께 또 많은 소통하시고요. 나와의 대화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